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0년 4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입문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고3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이 지문을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더라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대상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문지문이든 비문학지문은 여러분 대상을 정확하게 찾고 그 대상을 이해하고 글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이해해야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자, 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아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병리사회래요. 문제죠. 그 원인은 무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현대사회가 병리사회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 실현을 보장해야 되는 사회적 인정이 회복되어야 한답니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병리사회고 원인은 무시 때문이고 그래서 결국 자아 실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인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호네트의 주장을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호네트는 어떤 점에서 사회적 인정이 개인의 자아 실현을 보장한다고 보았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다. 됐죠? 그럼 이 글에서 가장 핵심은 사회적 인정이 개인의 자아 실현을 보장한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사회적 인정이 개인의 자아 실현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요걸 이제 요 의미를 구체적으로 밑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결국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요걸 설명한 겁니다. 뭐를? 개인의 자아 형성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인의 자아 형성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자아 형성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나와 주격 나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말했는데 여기서 목적격 나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과 기대를 일반화해서 형성한 자아상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에 맞춘 거죠. 즉 목적격 나는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요구하는 자아상입니다. 됐죠? 그리고 주격 나는 목적격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기 이전의 자아상으로 개인의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목적격 나와 주격 나입니다. 주격 나는 일단 자아 형성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고 목적격 나는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요구하는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주격 나는 목적격 나를 내면화해서 자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아 형성을 한다는 건 결국 주격 나가, 알았죠? 목적격 나를 뭐 하는 겁니까? 내면화시켜서 자아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할 때는 목적격 나가 주격 나를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아 형성이 돼요. 얘가 반발을 했는데 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건 형성될 수 없고요. 근데 결국, 자아 형성은 주격 나가 목적격 나를 내면화시키는 게 자아 형성이고 혹시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게 반발했을 때 이 목적격 나가 이 주격 나를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자아 형성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아 형성이에요. 근데 병철이가 여러분들 사회에서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면 이제 자아 형성이 되죠. 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했는데 사회가 그걸 수용을 했다면 자아 형성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자아 형성을 설명한 겁니다. 왜 이걸 설명한 거냐면 이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회적 인정이 있어야지 개인이 자아 실현이 보장된다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자아 형성 과정을 먼저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3문단에 가면 호네트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호네트에 의하면 개인의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는 데는 사회적 관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 즉 개인과 타인의 상호 인정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즉, 내가 자아 형성을 제대로 하려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상호 인정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즉 얘가 있어야지 얘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상호인정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 상호인정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한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하는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하지만 결국 사회적 인정관계에서 개인이 무시를 받게 되면 결국은 긍정적인 자의식은 파괴됩니다. 이게 다죠. 그럼 이 지문을 읽고 나면 관계가 정확히 나옵니다.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자아를 형성하면, 알았죠? 이걸 통해서 긍정적 자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결국 이 관계를 보면 상호인정 관계에서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고 그게 잘 되면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를 받게 되면 긍정적인 자의식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미들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단 읽고 나서 주격나 목적격나 뭐 이런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결국 문제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 관계입니다. 상호 인정 관계가 전제가 되고 여기에서 자아가 형성이 되면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자아식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적 인정관계 속에서 개인이 자아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호인정관계가 없으면 결국 개인의 자아실현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게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 이해됐죠? 그리고 밑에는 호네트는 상호인정관계와 이에 따른 긍정적인 자의식을 세 가지로 유형화시켰다. 그게 원초적 관계다. 여기서 여러분 원초적 관계라는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상호인정관계 유형 중 대표적인 게 원초적 관계. 첫 번째 게. 그럼 이거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왜? 상호인정이 있어야지 자아가 형성되고 자아가 형성돼야지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상호인정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상호인정관계가 바로 사회적 인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초적 관계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이나 우정 같은 정서적 배려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욕구나 본능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는 상호인정관계가 바로 원초적 관계예요. 원초적 관계에서 정서적 배려를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정서가 충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신감이 형성이 돼요. 맞죠? 즉 긍정적인 자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원초적 관계입니다. 자, 이 원초적 관계라는 건 상호인정관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맞죠? 이 원초적 관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요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 원초적인 상호인정 관계에서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자신감이라는 거. 근데 하지만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폭행을 당하면 무시를 받으면 자신감은 파괴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얘는 형성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원초적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자신감은 얻을 수 없다. 즉 파괴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무시 때문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를 폭행하거나 학대를 했다. 그럼 그 아이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자신감이 크겠죠. 그죠? 그게 바로 자아 형성에서 만들어진 긍정적인 자기의식. 즉 상호 인정 관계를 전제해서 만들어진 긍정적 자기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두 번째는 권리 관계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격체로서 법적 권리를 존중받는 인정관계가 두 번째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에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은 사회로부터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감,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됐죠? 개인의 마땅히 충족될 것으로 기대했던 법적 권리가 사회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면 개인은 자기 존중감을 파괴됩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 됐죠? 여기서 이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권리관계죠. 이 권리관계가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 결국 자기 뭐가 생긴다? 존중감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 법적으로 이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그래 나도 법적으로 동등한 관계야 라는 자기 존중감이 형성되는데 무시되면 파괴된다. 세 번째는 가치 공동체 관계로서 나오죠. 그죠? 개인이 어떤 가치나 목적을 공유한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의 개성 즉 능력과 속성을 인정받는 상호 인정 관계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은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 자부심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무시되면 자부심은 파괴됩니다. 똑같은 관계입니다. 세 가지가.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가치, 공동체, 공동체 관계. 그럼 여기서 생기는 건 뭐다? 바로 자부심. 됐죠? 요 관계가 바로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상호 인정 관계에서 긍정적인 자의식이 형성된 거죠. 얘도 상호 인정 관계에서 긍정적, 상호 인정 관계에서 긍정적, 상호 인정 관계에서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형성됩니다. 이러면 자아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결국 주적 나와 목적적 나를 통해서 자아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이런 자아 형성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상호 인정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호 인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상호 인정을 받으면 긍정적인 자의식이 형성이 된다.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이다가 핵심 내용입니다. 아, 여러분도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 자아 실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자부심 느끼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여러분을 정리하면 결국 딱 몇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호 인정 관계 이걸 통해서 자아 형성 그리고 나서 긍정적 자기 의식 요 형태를 설명한 게 이 지문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 인정 관계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자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인정 관계가 바로 자아 실현을 보장하는 겁니다. 즉, 사회적 인정이 자아 실현을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지만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자아 실현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됐죠? 그래서 이 호네트는 이 세 가지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바로 이런 긍정적인 자의식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긍정적인 자의식을 형성하면 개인은 성공적으로 자아 실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사회의 병리적인 현상 즉 자아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병리적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아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하지만 상호 인정 관계에서 무시에 의해서 개인의 긍정적 자기의식이 파괴되면 자아 실현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결국 이거는 상호 인정 관계에서 무시에 의해서 개인의 긍정적 자의식이 파괴되는 사회가 바로 병리적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은 자아 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개인은 자아 실현의 기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인정 질서에 저항하게 되죠. 됐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제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회에 저항하게 되죠. 여기서 인정 질서란 개인이 자아를 인정 대상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나 원칙인데 호네트는 개인이 새로운 자아상을 기존 인정 질서에 주장하면 개인은 기존 인정 질서와 대립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개인의 저항은 기존 인정 질서에 배제된 다른 사람들 자아 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병철이가 사회적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요. 무시를 받는다는 거야. 그럼 병철이는 반드시 인정 질서에 저항한다는 거죠. 그러면 병철이처럼 무시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항이 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상호 인정 관계에 의해서 긍정적 자의식이 형성이 되면 개인은 자아 실현이 되는 건데 무시가 됐을 때는 자아 실현의 기회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결국 개인은 사회의 인정질서에 저항하게 되고 이 저항이 점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이러한 모든 저항을 인정투쟁이라고 한 겁니다. 특히 그는 권리관계나 가치공동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정투쟁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인정질서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철이가 저항하고 이 저항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저항해서 그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법적 권리관계를 형성하거나 알았죠? 공동체 가치로 인정받으면 결국은 인정질서는 점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정질서가 형성이 된다는 건 병철이의 생각도 사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네트는 인정투쟁이 현대사회의 건강한 사회로 회복하는 정당한 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투쟁을 해야지 무슨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투쟁하는 거예요. 자아실현을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 읽으면 이거죠. 상호인정관계는 세 가지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자아형성에서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가지면 자아실현한 겁니다. 근데 결국 무시를 당하면 자아실현의 기회를 뺏긴 거죠. 그럼 결국은 사람들은 인정질서에 저항한다는 겁니다. 이런 저항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정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인정질서가 뭐 될 수 있다?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인정투쟁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자아실현을 위해서. 됐죠? 이 글은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요약하지 못하니까 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남아야 될 건 요겁니다. 핵심 내용. 그리고 문제는 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3번에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특정 관점에서 자아의 자아 형성 방법, 이건 뭐 어느 정도 있죠. 근데 자, 이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아의식이 형성해서 의와 한계는 없습니다. 한계는 없죠.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 있었어요. 자아의식을 유형화했어요. 됐죠? 그 유형화한 게 바로 뭡니까? 아까 자, 여기 보면 상호 인정 관계를 유형화시킨 겁니다. 자기의식과 자아 실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은 문제 될 게 없어요. 특정 관점에서 자아의식의 종류에 장단점은 없다. 그 다음에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 역사적 변천은 없다.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 기존의 통념 비판은 없다. 아, 그러면 2번밖에 없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문제. 무시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세요. 무시는 여러분 자아 실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무시를 당하니까 인정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는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저항의 결과가 무시입니까? 아니죠.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저항의 결과는 바로 인정투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시가 결국 개인의 자아 실현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봐야죠. 틀렸습니다. 무시는 현대사회 병리사회로 만듭니다. 무시는 개인의 원초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자신감을 파괴해서 자아 실현을 기회를 뺏어버립니다. 자신의 능력과 속성이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 기회를 뺏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 법적 권리를 부정한다. 뺏는다죠. 이게 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아실현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잃어버린 자아실현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인정질서에 투쟁하는 겁니다. 내용 이해되죠?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이해를 하면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대상도 안 찾고 읽다가 나중에 지문을 다시 읽고 확인해야 되는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차근차근 중요한 대상들을 찾아서 그걸 이해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축적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6번, 5번과 36번을 보면 A씨는 도예가입니다.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전통 도예 기술을 전수받으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요구를 받네요. 쉽게 말하면 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자아 형성의 요구를 받은 겁니다. 야, 우리 뜻대로 하자. 이때 존경하던 아버지께 인정받아 기뻤지만 인정을 받았어요. 걱정도 앞섰습니다. A씨는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버지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겠죠. 됐죠? 이거는 일단 아버지와 A씨의 관계는 원초적 관계입니다. 원초적 관계입니다.
이 원초적 관계에서 분명히 A씨는 무슨 감을 가졌을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A씨는 사회의 장인정신을 계승한 도예가가 되었고 장인정신을 중시하는 도예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장인으로 선정이 됐으면 어휴 같이 공동체 관계도 된 겁니다. 공동체 관계도 관계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생길까요? 자부심이 생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자료 1은. 자료 2는 이민자 B씨는요. 땡땡씨로부터 이민자는 지정된 투표소에 투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럼 상심해요. 이거는 여러분 권리관계에서 무시당한 권리관계에서 무시를 당한 그럼 자아실현의 기회를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B씨는 이웃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이 언젠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들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 1인 시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은 아 이거는 원초적 관계 원초적 관계 그것 때문에 무슨 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이 권리, 관계에서는 무시당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한다는 건 인정질서에 저항하는 겁니다. 이후 여러 이민자들이 가세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시위가. 결국 그래서 땡땡씨는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이민자들에게 승인하였습니다. 그럼 인정질서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B씨는 결국 자신의 시민으로서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권리관계를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무슨 감이 생긴 거예요? 자존감이 생긴 겁니다. 존중감이 생긴 거예요. 이해된 거죠? 이 사례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도 무슨 실현한 거고? 자아실현. 이 사람도 무슨 실현한 거예요? 자아실현.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원초적 관계에서 인정을 받고 가치 공동체 관계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아실현한 거고 이 사람은 권리 관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결국 인정 투쟁을 하고 나서 인정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근데 막연하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 이게 문제 풀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적 나와 주적 나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세요. 그러면 자 A의 주적 나는 가족들의 기대를 일반화해 목적적 나를 형성했다 자아 형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A씨의 주적 나가 목적적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 형성한 건데 이때 A씨와 아버지는 상호 인정관계 있었기 때문에 무슨 적 관계? 원초적 관계. 그 다음에 자료 2에 B씨의 주적 나는 땡땡씨로부터 형성된 이민자는 지정투표소에만 투표해야 한다는 목적적 나에 반발한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목적적 나가 결국 주적 나를 B씨의 주적 나를 받아들이면 결국 자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B씨가 시위를 한 이유는 B씨의 주적 나가 주장한 새로운 자아상이 땡땡씨로부터 형성된 목적적 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결국은 자아 형성한 겁니다. 근데 5번에 B씨가 내공기와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은 것은 B씨의 주적 나가 주장한 새로운 자아상을 땡땡씨로부터 형성한 목적적 나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 여러분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냐 이게. 여기 보면 여러분 B씨가 시위를 한 이유, 시위를 한 겁니다. 시위를. B씨의 주적 나가 주장한 새로운 자아상이 땡땡씨로부터 목적적 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를 한 거지. 받아들였다면 시위를 할 필요가 없죠. 바로 자아실현이 돼. 학생들은 여러분 이 선택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이 4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B씨가 시위를 하지 않았다면 목적적 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거지만 시위를 했다는 건 인정투쟁을 한 겁니다. 즉 목적적 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를 한 겁니다. 답은 4번이 답입니다. 36번도 여러분들 자료 1의 A씨와 자료 2의 B씨는 모두 원초적 관계 정서적 배려를 받아서 자신감이 생겨요. 둘 다 있었죠. 그죠? 원초적 관계는. 그 다음에 자료 1과 달리 자료 2에서는 권리관계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긍정적 자아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실현하는 겁니다. 결국 권리관계에서 무시를 받았죠. 그 다음에 자료 2에서는 기존 인정질서에 대한 개인의 저항이 기존 인정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됩니다. 자료 1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개인의 가치 범위가 확장되어 새로운 인정질서가 형성됐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개인의 가치 범위가 확장되어서 새로운 인정질서가 형성된 건 자료 2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료 2는 여러분 인정투쟁을 해. 인정투쟁을 해서 새로운 인정질서가 확대된 겁니다.
자료 일은 아닙니다. 자료 일은 가치 공동체 관계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지. 알았죠?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자료 1에 A씨는 도예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자연상으로 선정돼서 자부심을 느끼는데 이게 바로 가치 공동체 관계입니다. 그리고 B씨는 땡땡씨로부터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받아서 자기 존중감을 갖는 건 권리 관계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맞추려면 원초적 관계, 그 다음에 권리 관계, 그 다음에 가치 공동체 관계, 즉 상호 인정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글은 여러분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면 자, 홉스는요, 인간이 갖는 동일한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서로가 적이 되어서 자기 보전을 위해서 투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투쟁은 지속적으로 불안 상태를 일으키죠. 투쟁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로부터 벗어나기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권리를 국가의 일부 양도한다는 거죠. 사회 질서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건 인정투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를 일부 그냥 사회에 이제 주고 내 자유의 일부를 제한하고 거기서 이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죠. 근데 아까 말한 인정투쟁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그럼 내가 투쟁을 합니다. 그럼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합세해서 투쟁이 확대되면 새로운 인정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둘을 비교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호네트는 기억을 불안 상태로, 니은도 불안 상태입니다. 해소는 아닙니다. 호네트는 기억에 의해서 개인이 상대에게 굴복하게 되고 홉스는 니은에 의해서 상대와 공존하게 된다. 굴복은 아니죠. 그죠? 호네트는 기억의 결과 개인이 인정 질서를 확장하게 되고 니은의 결과 개인은 사회 질서에 복종하게 된다는 뭐 문제될 거 없죠. 그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호네트는 기억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홉스는 니은은 개인의 자신의 권리 전체를 포기하는 게 많이 안 되죠. 호네트는 기억을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니은은 개인의 욕망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국가에게 일부 자기의 자유를 주는 거죠.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들 정리하면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입문 지문이 특히 이제 이과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상들을 명확히 찾지 않고 그냥 글을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대상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사실 이 문제들은 아주 쉽게 이해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상호 인정관계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자기용성,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기의식.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자아실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시받으면 결국 개인은 인정투쟁을 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6월 18일 날 모평 전까지 비문학을 매일 여러분들 이해 중심으로 읽는 연습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문학 읽는 것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6월 달에 비문학을 다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지문이 어렵다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나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하다가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해설이 도움이 된 학생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